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요거를 받았거든요. 파리스 힐튼 인비테이션 해가지고 파리스 힐튼 스킨케어 거기서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 안에 제가 뭐가 들었는지 몰라서 아직까지 안 뜯고 있었는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해리포터의 그 인장, 빨간색 인장 약간 그런 느낌이다. 뭐야? 없고 플라스틱 아크릴에 포장이 됐습니다. 밑에 뭐 주소랑 나머지 시간 같은 게 적혀 있고요.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을 걸고 만든 특별한 디자인? 오타. 그래서 이거를 소지하고 거기에 가면 이제 들어갈 수 있나 봐요. 아무튼 이번에 그 페리스 힐튼 화장품 런칭을 하는데 저를 초대를 해줬어요. 나를 왜 초대한 거지? 아무튼 메일 왔을 때부터 이해가 안 갔는데 곧 있으면 이 행사를 가기 때문에 저는 초대장을 먼저 까봤습니다. 그러면 바로 며칠 뒤에 눈쟁이한테 바통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에요. 네, 오늘 왜 이런 모습으로 나왔냐면 금방 전 영상 보셨으면 제가 화장품 거기 초대받아서 갔다 온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서 갔다 오면서 그쪽 분들이 그 런칭하는 화장품 세트를 저한테 주셔가지고 그 화장품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모습이냐 하면 샤워하고 왔습니다. 네, 샤워하고 제가 원래는 이 우로스 요거 씁니다. 원래 요거 하나만 바르고 보통 땡인데 오늘은 지금 아무것도 안 바르고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라야 돼요 여러분. 원래 샤워 끝나고 바로 발라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피부에 아마 안 좋을 겁니다. 아무튼 피부에 안 좋을 테니까 먼저 그 화장품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Paris Hilton Pro DNA라는 제품이고요. 전면은 이렇게 돼 있고 후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여시면 뭐야? 엄청나게 뭐가 많네요. 이제 총 다섯 개 제품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언니가 있고요. 언니가 아니고 누나죠? 네. 그리고 뭐시 영어로 적혀 있고 우리 언니 사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화장품부터 보도록 하죠. 화장품이 총 다섯 개 종류로 있네요. 일단 다 꺼내자. 박스 재질은 무광으로 돼가지고 약간 비닐 코팅 있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말랑말랑하다고 해야 되나? 촉감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요게 듀얼 액션 클렌징 젤. 손바닥에 적정량을 덜어 물기가 없는 맨 얼굴 혹은 메이크업 된 얼굴 그리고 목과 어깨선을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아, 이거는 이제 클렌징 하는데 사용하는 거네요. 지금 제가 사용할 필요는 없는 제품이겠네요. 클렌징 워터 같은 그런 건가 보네요. 화장 돼 있는 거 이렇게 다 지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비크림 딱 하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클렌징 워터를 쓰는데 다음에는 이걸 써봐야겠어요.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총 120ml 클렌징 젤입니다. 약간 글루건? 글루건 같은 약간 투명한 쫀득쫀득한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전 클렌징 젤은 단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알로에? 약간 알로에 냄새 같은 게 나네요. 좋다. 그거 말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거. 나 지금 피부 일단 제일 먼저 써야 될 거. 미스트 아니야. 아이크림 아니야. 페이스 데콜라주 크림 아닌 것 같은데? 아,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 사용 순서가 있네. 듀얼 액션 클렌징 젤, 그리고 세럼을 바르고 크림을 바르고 아이크림 바르고 미스트. 그러니까 지금은 크림 깎고 크림 말고 세럼 여기 있어요. 세럼 빨리 내 피부가 안 좋아진다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피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가끔씩 제가 올라오는 날이 있거든요. 지금이 딱 그 시기예요. 오, 요거는 이제 그거네. 그 막 비싼 화장품들 보면 이 스포이드 같은 걸로 쭉 짜가지고 톡 한 다음에 하면서 막 화장품 광고 나오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버튼이 있네요. 안 나오는데? 어, 뭐야? 안에 뚜껑이 있는데요? 뚜껑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빼냐? 왜 피부 안 좋아져? 어? 아닌데? 다 빼버렸어요. 들어가! 아, 들어가! 야, 안. 어, 됐다. 오, 들어갔어요. 오! 오, 어떻게 나왔냐? 아, 이 상태면 지금 넣으면 그냥 바로 올라오는 건가? 아, 그렇네요.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걸 눌리면, 이거 아까워. 이거 비싼 거야. 이거, 씨. 제가 이렇게 비싼 화장품은 처음 써보거든요. 이거를 손바닥에 적정량 덜어 얼굴에 골고루 펴발라줍니다. 잘생겼다 얼굴 얘기 아니에요. 오해 말아줘. 생겨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는 말이에요. 잘생겼다 잘생기지 않은 사람 어디 있나요? 정말 못난 놈도 엄마에겐 잘생겼어. 잘생겼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하라고? 데콜라주 크림을 요거를 발라주라고 하네요. 지금 이건 무슨 느낌이냐면 엄청 막 촉촉해지는 느낌이 아니고 끈덕끈덕한 느낌이에요. 그 비싼 거 바른 느낌이에요. 근데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페이스 데콜라주 크림입니다. 페리스 힐튼 프로리네일 페이스 데콜라주 크림. 요거를 밀폐 압착판을 눌러 크림을 덜어냅니다. 얼굴, 목, 그리고 어깨선을 바르고 부드럽게 마사지합니다. 손바닥으로 어떻게 쓰는 거냐? 뭐 다 버튼이에요. 뭐야, 게임기요? 뭐 다 버튼밖에 없어. 이런 크림입니다. 이런 색깔의 크림. 냄새는 별 냄새가 안 나요. 꿀인가? 아니, 밀폐 압착판을 눌러 크림을 덜어냅니다. 아, 이게 그 푸시 되는 그 샴푸 같은 거 짜내는 그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크림이 나옴. 그럼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거겠죠? 오, 신기하다. 너무 많이 짰나? 아! 뭐 이상한 냄새가 나요. 어, 진짜 이상한 냄새 나. 그 꿀, 상한 꿀 냄새가 나요. 아닌가? 오! 이렇게 해주래요.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아, 얼굴, 목, 그리고 어깨선도 하라고 했는데. 그리고 아이크림. 나 아이크림 처음 써봐요. 이 아이크림 쓰면 막 주름 막 개선된다고 막 TV에서 옛날에 막 봤었거든요. 나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리프트 앤 필름 아이크림? 리프트 앤 필름 아이크림. 손바닥에 적정량을 덜어 눈가 및 고민스러운 주름 부위에 적당량을 발라줍니다. 이 정도면 됐나요? 너무 많나? 이거는 손바닥에 전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요렇게 막게요. 이렇게 해서. 역시 너무 많이 발랐다. 주름 부위. 팔자 주름.
목주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스트. 미스트. 오우, 미스트 묵직해요. 유니콘 미스트입니다. 이거 바람에 뿔이 나는 건가? 엄청 무거워요. 묵직함. 내가 알던 미스트 그 통이 아님. 미스트니까? 오! 그거 냄새 난다. 아! 목욕탕에서 머리 말리고 있으면 아저씨들이 옆에 그 목욕탕에 있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목욕탕에도 이런 화장품이 냅둔단 말이에요. 아저씨들이 그거 막 팍팍 하면 그 거기서 나는 그 냄새야. 아 맞아 맞아 맞아. 그 냄새예요. 익숙한 냄새인데요, 굉장히. 친숙합니다. 끝! 요렇게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사용을 하면 끝났습니다. 제가 설명을 더 해드릴 게 없어요. 일단은 최종 느낌. 최종적인 느낌은 카메라를 봤을 때 어때요?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럴 리가 없지. 화장품 한번 바르고 어떻게 피부가 바로 좋아지게 보일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없지. 화장품이 이제 여러 번 사용하다 보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이렇게 하겠죠. 장기적으로 사용을 했을 때. 나중에 제가 이거는 장기적으로 사용해보고 혹시 뭐 후기를 남길 만한 게 있으면 얘기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 페리스 힐튼 스킨케어의 프로 DNA 맞죠? 그 라인업 화장품들을 알아봤습니다. 가격이 이거 세트에서 한 50만원 정도라고 들었던 거 봤던 것 같아요. 아! 요거 파우치 까먹을 뻔했네. 어! 엄마 화장품 파우치다. 안에는 그냥 평범한 바깥도 그거 있죠? 그거! 아, 그 재질이에요, 이거. 그 SM 아니 뭐라고요? 이게 뭔 재질이라고 하지? 그 야한데 쓰는 거 뭐라고요? 아무튼 그런 재질 딱 그 보시면 알겠죠? 네, 그런 재질입니다. 네, 그래요. 이 안에 다 들어가나?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나중에 여러분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